여성사자면은 저기 멀리 이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산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 네, 저승사자 만나러 갑니다. 네? 저승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산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었던 땅이 녹거나 이러면 미끄러지기도 쉽잖아요. 근데 그 저승사자가 저 땅에 있나 봐요. 땅에. 근데 땅을 왜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 두들기면 소리로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다. 찾는 방법이 소나무 뿌리가 간 쪽으로 이렇게 두들겨 보면 소리가 틀려요. 저승사자는 갓 쓰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찾으러 가는 길이 참 험하네요. 땅속에서 캐는 식물이나 뭐나 다 겨울철에는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에 만나야 약성이 좋은 겁니다. 산에는 봄, 여름에는 네. 가을에는 위에서 기쁨을 주고 네, 여기 찾았습니다. 겨울엔 땅이 아니, 아까 소리가 너무 달라 그러더니 보세요. 어디? 어, 진짜 소리가 좀 다르네요? 네. 어, 약간 청명한 소리 조금 더 약간 아, 그 밑에 있는 비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비어있는 소리 찾아볼게요. 이게 송금봉입니다. 예. 어, 뭐가 이게. 있다. 뭐가 송금봉 붙여 있어요. 송금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승사자가 혹시 뿌리약초예요? 소나무에 보면은 이게 일종의 암이지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승사자군요. 소나무 잡는 저승사자. 이 송금봉이 다 빨아먹고 자라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한테 좋지요. 우리가 이걸 채취함으로써 소나무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아, 소나무한테도 좋은 거구나. 그러게네요. 그러게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선생님 지금 나오는데 송금봉이 좋은 약초가 있겠죠? 그럼요. 주로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줄기를 끊어버리면은 찾기가 힘들죠. 이게 쭉 따라 올라가잖아요. 어느 한 줄기에만 날리니까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저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 파 나가야 되는군요. 그러면 외과 선생님이시네요. 그러게요. 우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커요? 제 얼굴보다 크죠? 아,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와, 얼굴 가까이 대보셔도 될 것 같은데? 가려질 것 같아요. 가려지죠? 저게 다 영양분이잖아요. 오늘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캤는데. 닭볶음탕 할 겁니다, 닭볶음탕. 오! 오! 한번 잡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야, 볶음탕까지 나오나요? 소나무의 그 영양 성분이 다 꽉 차 있다는 송금봉. 아, 위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 조심하세요. 무게도 상당할 것 같아요.